더위로 힘든 한 주를 보내셨을 텐데요. 예배를 통해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6월 둘째 주 만나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지난 4월 17일 에콰도르에 발생한 규모 7.8의 강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살 곳을 잃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휴먼브릿지는 이재민들을 위해 임시 거주 텐트를 지원하고 현장 방문단을 파견해 위로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곳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화 한 통으로 에콰도르의 희망을 심어주세요. 사랑나눔 운동본부에서는 6월 17일 지적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우리 공동체 생활인들을 모시고 일일 나들이 봉사를 다녀옵니다. 바깥 출입이 어려운 분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봉사자를 모집하는데요. 신청은 2층 로비 부스입니다. 아울러 성남 월드 휴먼 브릿지에서 6월 30일 목요일 모아사랑 태교음악회를 진행합니다. 행사에 참여하는 임신부들을 섬겨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예배 후 2층 로비 부스입니다. 만나교회 청년 공동체 만청에서는 방학을 맞은 유학생과 해외 직장 생활 중 잠시 귀국한 청년을 위한 모임을 갖습니다. 타국 생활의 어려움과 고민을 함께 나누고 회복과 안식의 시간을 가질 텐데요. 현재 자녀가 해외에 있어도 부모님께서 대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후 2층 로비를 찾아주세요.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에 상반기 1:1 양육 수료식이 있습니다. 수료를 축하하고 새로운 결단과 다짐의 시간이 될 이번 행사에 수료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또한 1:1 제자 양육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훈련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16차 통일 기도회가 6월 14일 화요일 아가페홀에서 진행됩니다. 중국에서 지하 북한 선교 활동을 하셨던 김정근 목사님을 모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선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름이 시작되는 6월, 교우들과 함께하는 트레킹 어떠세요? M스포츠 둘레길 선교회에서는 6월 18일 강원도 양구 두타연으로 트레킹을 떠나는데요. 선착순 45명만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올해 10월에 있을 창립 35주년 기념 만나 컨퍼런스의 멋진 이름을 공모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한국 교회의 미래와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목회자와 평신도를 초대해 만나 교회의 목회 철학과 사역 노하우를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번 공모전은 만나의 성도라면 누구나 응모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새로운 설교 시리즈 성령님을 만났습니까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세요.